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품은 아리아나. 뿔이 없는 아이들을 수입을 해서 제가 키워서 이렇게 달구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화분 사이즈는 10cm니까 한 5cm에서 7cm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10,000원. 1번 아리아나 10,000원. 그다음에 2번은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역시 뿔이 없는 아이들을 수입해서 저희가 키웠죠. 이 사이즈 역시 화분 사이즈가 7.5cm인가 8cm 분일 것 같아요. 사이즈는 6, 7cm 아니면은 8, 9cm 정도, 10cm 정도인 것도 있고 사이즈는 각각 여러 가지예요. 슈퍼클론 2번 10,000원. 3번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선호하시는 젤리예요. 이거 역시 사이즈가 한 6, 7cm 될것 같아요. 15,000원 3번이에요. 4번 로미오. 아이들이 정말 이쁘게 들어왔는데 저는 로미오를 이쁘게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4번 로미오 6,000원. 5번 전부 여러분들에게 뿔이 없는 아이들, 쪼꼬미들을 제가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선보이고 있는 거예요. 영린 교배종. 사이즈는 한 4, 5cm 정도 될것 같아요. 화분의 크기가 9cm 화분이에요. 4,000원. 영린 교배종 4,000원 5번이에요. 6번. 허니핑크예요. 허니핑크. 이 아이도 이분 사이즈가 7.5cm 분인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지. 그걸로 넘쳐나요. 10cm 기준으로, 9에서 10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니핑크 10,000원. 6번이에요. 7번. 번이에요. 정말 쪼꼬미를 갖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달구지를 않아서 아직 색상이 키우고 있는 중이라 색상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뻐요. 빨간 라인을 화장을 하고 있는 버니 4,000원이에요. 7번입니다. 8번 사네라와인. 2두도 있고 3두도 있습니다. 사네라인. 이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크대요. 지금 수입해온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사이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이렇게 맛있게 크네요. 8,000원. 8번이에요. 사네라인. 9번. 얘는 스페인 에보니. 저희가 한 5, 6년 전에 수입을 해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들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입고지를 해서 이렇게 키워내고 팔고 있는 아이입니다. 스페인 에보니 3,000원. 왜 얘는 싸냐 하면 저희가 입고지를 직접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사이즈도 좋고 하지만 조금
싸게 드릴 수가 있네요. 스페인 에보니 3,000원 9번이에요. 10번. 얘도 쪼꼬미, 핑크 쪼꼬미로 들어왔던 애. 키워서 샤넬 핑크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얘도 4,000원. 사이즈는 한 3, 4cm, 2, 3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샤넬 핑크 4,000원 10번이에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제 모습을 찾아가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얘는 에보니예요. 에보니 쪼꼬미 들여와서 키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네요. 선별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싸요. 5,000원이에요. 9cm 화분에 꽉차 있죠? 에보니 5,000원이에요. 얼굴들은 각기 조금씩 달라요. 에보니 11번 5,000원. 12번 미녀와 야수로 저희들이 종자를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12번 미녀와 야수 6,000원. 얘는 10cm분이기 때문에 5cm에서 7cm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아우캠피아. 얘네들 얘보다 조금 큰거 저희가 만 원씩에 사다가 수정을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종자로 키워낸 아우캠피아예요. 13번. 얘네들은 대형종이기 때문에 금방 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얼굴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비싸게도 팔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그냥 아우캠피아 대형종 2,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사이즈는 1cm에서 2, 3cm, 1cm에서 2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도 횟수로는 몇년된 거랍니다. 13번 아우캠피아 2,000원. 14번 1930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에보니하고도 같고, 토파주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아무튼 1930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조그만 종자 포트에다 담으면 이 모습이에요. 같은 시기에 같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큰 분에다 심으면 이렇게 커요. 이런 게 농사 짓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얘는 달구어는 저 있죠. 대신에 안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4,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930 종자 포트예요, 이거. 쪼꼬미니까 한 3, 4cm 정도 될것 같아요. 3, 4cm 정도. 4,000원. 14번이에요. 오늘은 전부 뿔이 있는 아이들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얘는 설산. 설산.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인데,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얘는 설산. 15번 15,000원. 얘도 10cm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게잘 보이나 아시겠지만 뿌리 있죠. 뿌리의 지름이 4, 5cm, 3, 4cm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아이예요. 지금 어느 정도 몸살을 하고 있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 아이들이 약간 까칠하지만 내년 봄에는 정말 뽀얀 분에다가 색깔을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15번 설산 15,000원. 16번 파키피더. 얘 역시도 얘는 아직 뿌리가 아직 안 내렸어요. 근데 저 옆쪽에 이 아이와 같이 들어온 시기에 들어온 애들은 뿌리가 내려했어요. 근데 대신에 뿌리가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파키는 좀 몸살을 해가지고 조금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있는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면 대신에 얘보다 뿌리 지름도 1cm 정도는 더클것 같아요. 얘는 한 1, 2cm, 2cm, 3cm인데 걔네들은 3, 4cm, 2, 3cm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굴 모습은 애들이 더좀 깔끔해요. 처음에는 뽀얀 분을 가지고 예쁘게 들어와서 바람 맞고 이렇게 자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까칠해지다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면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파키피덤도 2만 원.
16번이에요. 뿌리 내린 거 원하시면 뿌리 내린 것을 달라가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 영상에는 못 담을 정도로 조금 먼 거리에 있어서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리는데 대신에 뿌리를 내린 과정에 있어서 이 민잎이 이렇게 노랗게 전잎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전잎이 되면 좋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이 전잎이 돼서 모양은 사실은 안 이쁜데 목대도 좋고 그게 훨씬 달궈지면 야생미가 이렇게 보이면서 더 이쁠 것 같아요. 파키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있는 거 주세요 하면 뿌리 내리고 있는 거를 보내드리고 그냥 파키 주세요 하면 이 모습 이대로인 아이들을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누비제나. 누비제나 4,000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영상에 담겨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색상이 정말 예뻐요. PBC라고 그럴까? 그 자줏빛? 예쁜 자줏빛? 그 색상을 띄고 있네요. 저쪽에 이렇게 너무 멀어서 안 되겠구나. 아무튼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성장 중인 아이들은 그 색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몸살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색상이 보이는데 저는 누비제나를 처음 접해보거든요. 내년 봄쯤 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이 그 보는 두들레아의 그 예쁜 색 있잖아요. 그 색을 누비제나가 확실히 내줄 것 같아요. 누비제나 뿌리 있습니다. 4,000원. 17번이에요. 그 다음에 에둘리스. 에둘리스 올 초에 제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죠. 그때는 조그마하니까 싸게 드릴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뿌리가 내렸어요. 에둘리스 지금 3두 4두로 분지하고 있는 중이고 정말 예뻐요. 최하 2두 이상일 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도 내년 봄을 기약을 하면서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키워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두들레아가 볼매, 볼수록 매력이라는 그 벌매라는 단어를 쓰고 싶네요. 에둘리스 5,000원 18번이에요. 19번 설산. 아까 설산 큰 거 15,000원에 소개시켜 드렸죠. 이 아이도 역시 조금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줘서 알죠. 이 화분이 9cm 화분이에요. 에둘리스 같은 경우에는 10cm 화분에 꽉 찼는데 이 아이는 9cm 화분이에요. 9cm 화분인데 4,000원 19번이에요. 저보고 설산 4,000원짜리 살래, 15,000원짜리 살래 하면 저는 15,000원짜리 삽니다. 하지만 키우는 재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여리여리한 애들을 데려다가 내가 키우면 그 키우는 보람이 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키울 수 있으면 이거 4,000원짜리 이것도 강추합니다. 20번 파키피더. 아까 파키 2만원짜리 있었잖아요. 이 아이 역시 뿌리가 없는 대로 조그만 걸 갖고 왔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폭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이 역시도 5,000원이에요. 5,000원. 20번 파키피덤 5,000원. 쪼꼬미 종자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제일 예뻐한다는 대형 신상 이름은 어느 분이 지어져 있어서 이름은 있어요. 이 아이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9만원에 드릴게요. 9만원에 몇 분만 9만원에 드릴게요. 그렇다고 다음 회차에 다시 9만원이지는 않아요. 다음 회차에는 또 다음 회차에 맞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다육이었습니다.